함께 새롭게 대박 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아서 박수 소리가 크고요. 지난번에 충남 연설회 때 가서 보니까 강원식 후보는 고향이라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박용진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고향의 선배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가 낳은 전북의 아들 박용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민주당의 기본, 민주당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헌 80조 논란이 우리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당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믿어주는 민심,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된 힘이 정치 탄압을 분쇄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정치 탄압으로부터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의 동지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당헌 80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국민의힘은 우리들을 향해서 민주당은 이제 돈 받아도 된다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그리고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찻대기 정당의 후예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긁어 부스럼의 논란에 빠져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당헌 80조 논란, 당헌 80조 개정 반대해왔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당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로는 그것을 설득하고 때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자제시켜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진의 지지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당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설득하고 자제시키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의 영웅입니다. 독립전쟁 총사령관을 미국의 국민들이, 그의 동지들이 교수형에 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2조약이라고 하는 굴욕조약을 영국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워싱턴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굴욕을 받아들이고 지지자들의 조롱과 협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길을 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는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무장투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만 평화협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그를 비판하고 살해협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 크리스 하니가 요하네스버그 한복판에서 대낮에 암살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모여든 청중들 20만 명의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분노다. 우리는 오늘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200만 명이 희생될 수 있는 내전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 손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남북 평화 정상회담의 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대연정 제안도 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결입니다.
역사에 남는 정치지도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당원들의 강력한 목소리,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일부의 이야기와 주장,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지도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이 때론 당원 동지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피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때론 지지자와 당원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은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과 자제를 요청하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일부 당원들께서 당원 80조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하시지만, 지도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민심과 함께 가야 됩니다. 강경투쟁, 강경목소리 가장 잘 냈던 야당, 황교안이 이끌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삭발투쟁, 단식투쟁, 청와대 앞에 농성투쟁,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투쟁,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목소리를 높였던 그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센 척하는 그런 주장들, 우리끼리 만족하는 노선이 아니라 늘 이기는 노선, 그리고 민주당의 길을 담담하게 나가야 합니다. 당원당규는 우리 민주당의 기본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호떡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고 당원당규를 바꿀 거라면 그 많은 당원당규 조항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한다, 이 한 줄이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본이고 우리 민주당의 정신인 당원을 편의주의와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책임있는 자세와 지도자의 자세로 하려면 우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 동지들께서, 후보 동지들께서도 그런 용기를 함께 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용기 있는 정당,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